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왕눈이에요. 왕눈이. 오. 누구보다 눈이 큰 진성아. 초콜릿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한다.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먹긴 하는데. 네, 많이 먹습니다. 네. 아니, 안 먹는다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걸 테스트를 가끔 해보는데 눈을 감고 어떤 회사 초콜릿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 네, 많이 먹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 정도야? 이게 눈 감고 어려워요. 가능해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좋습니다. 아, 잘 가능해, 진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눈. 우리 진성은 근데 내가 알아. 딱 눈 안 뜰 거예요. 네. 자, 진성 눈 감고. 자, 첫 번째 그거부터? 네. 오케이. 그냥 브랜드 명을 맞추면 돼요. 아세요?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ABC 초콜릿. 어? 예찬,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와! 근데 ABC는 모양이. 네, 네. 정사각형이에요, 네. 정사각형. 이건 헷갈려. 행복해. 야, 이건 진짜 똑같다. 자, 충분히 다 ABC 다 먹고. 오케이. 끝에 거부터. 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름이 곡. 오케이. 자,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렵다. 요거 진짜. 아, 요건 진짜 어려워. 아, 부담 주지 마. 아, 이건 비슷한 게 진짜 너무 많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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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지. 이거 그거죠.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아, 대표 초콜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만한 초콜릿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만 맞추면 돼요. 기다려, 자, 조용히. 이미 다 넣어버렸어요. 자, 과연? 허쉬. 허쉬. 하나, 둘, 셋. 틀렸습니다. 실패. 없다 그랬지. 정답은 가나입니다. 가나 초콜릿. 어쩐지 가나 맛이었어. 아, 자, 지금 50대 50이고 이거는 맞춰야 본인의 자존심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초콜릿. 됐어요? 네. 할 수 있어. 아. 근데 이런 종류의 초콜릿이 많아서 요즘은 크런프. 자, 정확히 자, 아니 잠시만요. 저 보여주세요. 정답 한번. 크런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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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런치. 런이요. R-U-N.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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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정답! 오,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현 아이돌 쪽에서는 초콜릿 신동으로. 초콜릿 신동. 좋습니다. 자, 다음 멤버의 또 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익은 얼굴인데요. 네, 우리 태경아! 아역배우 출신의 어린이 청소년의 최고의 프로그램 본의 아니에 본의 출신입니다. 네. 친구들 본의 아니로 어디서 오세요.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보고 싶어 본의 아니. 그것도 최연소 본의 출신. 맞습니다. 어렸을 때 데뷔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태경 군을 좀 나이가 좀 있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요? 정확히 좀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형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막내 나이네요? 네, 막내입니다. 아니, 왜냐면 외모가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뭐 노안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 아, 외모가 약간 되게 성숙해서 약간 배우 느낌의 그런 카리스마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선배님 또 후배여가지고 또 안양예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기 힘들다던 안양예고 연극영화과를 또 졸업을 하셨고 혹시 정말 죄송한데 몇 기? 저는 그 홍록기요. 고마워. 용화야 고맙다. 우리끼리 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끼리 해줘야지.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용화가 웃어주네. 예찬이 요거 뺏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뺏어 요런 건 안 뺏어가요. 예찬이 진짜 신한가 봐. 저는 31기인가 그럴 거예요. 52기. 아, 52기. 와. 제 때가 이제 김무열 씨, 배우 김무열 씨가. 아, 또 김무열 씨 아역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지금 이제 같이 활동하는 이제 박나래 양이 또 후배고, 시스터 다솜. 아. 그쵸? 아. 네, 네. 사진 다 걸려있습니다. 제 사진은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졌고. 인기가 좀 빠졌을 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는 얘기. 좀 위쪽에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태현이 이제 사진 자리 그 공간이 지금 비어져 있는데 그 지금 그럼 정확히 몇 년생인 거예요? 제가 03년생입니다. 03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저 17살. 아 태어난 지 이제 17년 됐네요. 네. 새 거네. 새 거야. 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어? 뼈나 이런 장기들이 새 거야, 새 거.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만 정도 뛴 거예요, 만. 어, 어. 좀 어때요? 형들 라인 쪽에서는 약간 좀 달라요? 체력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피로감 풀리는 게 좀 달립니까? 어때요? 아, 태현이랑 성원이가 에너자이저예요. 아, 그게 다르다니까. 어. 왜냐면 이 신생아들도 놀면은 못 쫓아가, 엄마들이 못 쫓아가 돼, 그 에너지를. 네 일단 힘도 태현이가 진짜 세고요. 오. 뭔가 그 아우라가 있어요. 건들면 뭔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아우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네. 안무 연습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조금 예외입니다. 제가 또 원래 배우를 하다가 처음에 한 거여가지고 춤을 처음 네. 하다 보니까는 하지만 에너지만큼은 17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형 제일 마트 형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마트 21살. 그럼 뭐 맥주 한잔 하자 뭐 이럴 때는 타키는 못 하겠네요. 네 못합니다. 못합니다. 맥주 맛을 모르겠네요. 그럼. 아직 모르겠네요. 태훈. 네. 맥주 맛을 알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서 그 냉면. 타고 내려가는 그거를 이제 특혜는 모르기 때문에 아, 네. 이 보니 버전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니 하니 때 보니의 멘트 오프닝 기억나요? 딱 그 네.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거든요. 친구들 안녕 이겁니다. 이렇게 소리 다르네. 네. 네. 자 갑니다. 보니 하니 시작합니다.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원더나인 친구들과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원더나인과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붐 선배님?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라. 우리 태호 씨는 어때요? 저도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보냐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잘한다. 자 마지막 이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팬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힐링 래퍼입니다. 막내 성원. 다양한 매력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매력 저의 매력은 눈웃음인 것 같습니다. 아 눈웃음 눈웃음은 이제 팬들도 인증한 매력이고 숨겨진 매력이 또 있습니까? 아 요 매력을 난 좀 오래 밀고 싶다. 요즘 밀고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반전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잠깐 반전? 네 반점이요? 아니 반점 매력. 반전 매력. 아 반전. 네, 네. 아니 목에 있는 이 점도 너무 매력적이네요. 예. 네. 이쪽에. 여기 있어요. 요 버튼 누르면 좀 변하나요?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 아 반전 매력 어떤 반전이 있나요 본인? 랩할 때와 네. 평상시 모습과 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카메라 보고 눈웃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웃음을 한번 카메라 좀 빅샷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도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깊게 들어갈게요. 네. 자, 깊게 떠들어갈게요. 진짜 빅샷. 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빅샷으로. 자,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자,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요. 하나, 둘, 셋.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 라인도 굉장히 제가 이제 관상을 좀 보는데 입술 라인도 굉장히 이쁘고 좀 입술이 좀 원래 좀 분홍색 입술이에요? 아니요 저 색감이 없는데 이걸 발랐어요. 아 발랐어. 솔직해요. 싫어하는 게 높은 곳과 채소예요 채소? 아 네 맞아요. 왜 채소 싫어요? 일단 그 초록색깔 쪽이 너무 막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음식 쪽에서. 아니 있더라고. 그럼 좀 약간 골라내는 스타일. 네네. 그럼 샐러드 같은 것도? 네. 못 먹어요 아예. 그래. 그러면 완두콩 같은 거. 짜장면에 막 완두콩 있고. 그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짜장면에 막 오이 있다. 네 오이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 햄버거 안에 네.
뭐 쉐키쉐키 버거나 이런 데는 야채가 좀 많이 이거 야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버거는 배추는 먹는데 피클 다 빼요? 네, 그건 다 빼요. 와, 아 아스피린 같은 거 아스피린. 네, 그게 뭐? 아 아스피린이래. 아스파라거스. 아스피리거스. 어 아스피 아 아스피린. 뭐야 발음이 뭐야 정말? 아스피 아스파라거스. 예. 아스파라거스 긴 거 스테이크 먹을 때 나오는 거.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야 대단하네. 어 그 놀이기구는 이거는 재밌는데? 놀이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좀 부러웠어요. 저 혼자만 계속 못하니까. 아 성원 만약에 그럼 CF가 들어왔어요. CF 네. 근데 새싹 비빔밥 체인점이야. 새싹 비빔밥 녹색 한가득이지. 근데 컨셉 컨셉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새싹 비빔밥 맛있게 먹는 컨셉이야. CF 찍어 안 찍어? 회의가 조금 더. 어 찍어 안 찍어? 그럼 찍어야죠. 아~ 에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에요. 어 잔악계.